공사 구분 좀 하셔야겠네요, 비임님. 내가 보기엔 윤성환 씨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. 그게 누구였어도 분명 지적받을 일이었어.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까처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진 않으셨겠죠? 이유가 뭐야?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네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서. 우리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.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. 정작 알아야 할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.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지. 나랑 풀었어야지. 다른 자식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.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? 그만하죠, 이제. 네 10년 뒤, 그리고 20년 뒤, 단 한 번이라도 그 안에 내가 없었던 적 있어?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. 그러는 비엠님은요? BM님의 10년 뒤, 20년 뒤에는 내가 있긴 했어요. 그거야? 내가 확신을 주면 돼? 아니요. 내가 바라는 건 이대로 BM님이랑 끝내는 거예요. 대체 그 자식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건데? 끝나고 다시 얘기해. 그게 좋을 것 같다. 아니요. 이제 더 이상 BM님이랑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.